태국에서 기적적인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. 동굴 구조 작업에 나선 지 사흘 만에 13번째 생존자까지 모두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. 전원 구조입니다. 권은영 기자입니다. 현지 시간 오후 4시 12분쯤 구조대원이 9번째 생존자를 데리고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. 20분쯤 뒤 10번째 생환자가 나온 데 이어 11번째와 12번째 생환자가 잇따라 구조됐고 마지막 생환자가 현지 시간 저녁 7시쯤 나오면서 13명 전원이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. 고립된 지 18일 만에 전원이 구조된 겁니다. ถ้าไม่มีสภาพอะไรผิดปกติเลยครับนิ่งๆเรายืนยันว่าน้องๆ 4 โค้ด1แล้วก็คุณหมอแล้วก็หน่วยซีลอีก 3 คนที่อยู่กับน้องๆเข้าต่อไปตั้งแต่วันแรกจะออกมาพร้อมกันหมดในวันนี้오늘 구조 작업은 현지 시간 오전 10시 8분에 시작됐는데 동굴 속은 여전히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흙탕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전날 구조 현장 인근에 폭우가 쏟아지고 이후 간헐적으로 비가 내려 수위에 영향을 미친 점도 변수였습니다. 첫날 구조된 소년 4명은 오늘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부모와 면회했습니다.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대비한 겁니다. ทั้งหมดนี้นะก็มีภาวะร่างกายนี่มีอุณหภูมิต่ำนะก็ได้รับการดูแลด้วยเครื่องให้ความอบอุ่นนอกจากนี้ก็พบว่ามี 2 คนที่มีผลเอ็กซเรย์ผิดปกติที่ปอดนะครับเอ็กซเรย์ปอดมี 특히 외신은 일명 동굴병으로 불리는 특이한 폐질환 감염을 우려하고 있는데 태국 의료당국은 구조자들을 입원시킨 뒤 경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. TV조선 권은영입니다.